나야,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. 나 아까 꿈에서 신나게 너랑 왈츠 추고 있었어. 꿈속인데도 엄청 행복했거든. 근데 폰 벨소리에 그냥 눈이 떠지더라. 아쉽긴 해도 꿈에 네가 나왔다는 사실이 기분이 좋아서 꿈에서 춘 왈츠 혼자라도 추려고 일어났는데 발목이 무거워서. 그땐 정말 꿈에서 깼어. 찬물 맞은 느낌? 기분으로는 다리가 벌써 다 나은 것 같은데 내려다보면 깁스가 보이네. 어? 우와, 나 방금 한방 먹은 기분이야. 이렇게 예고 없이 훅 치고 들어오기 있어? 고마워. 힘들어. 결국 말해버렸네. 힘들다고. 고작 한 작품 못하게 된 건데 왜 이렇게 극성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, 난 연기 없인 살수 없는 걸. 근데 여기서 꺾이면 안 되겠지? 이겨낼 거야. 날 위해서, 그리고 널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싶어. 우리 자긴 괜찮은 거지? 별일 없는 거지? 난 비록 예기치 못한 사고를 겪었지만, 넌 행복한 하루를 보냈으면 해. 내 몫까지 밝고 행복하게. 아, 맞다. 다른 멤버나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자주 문자 보내거나 전화해? 누가? 누가? 누가 자주 해? 아, 내가 다리 아프다고 이것들이 진짜. 아직 이런 말 하기 이르긴 하지만, 나 이번에 알았어. 나도 소유욕 꽤나 있는 놈이구나 하고 말이야. 질투는 물론이고, 괜히 좀 소유욕 같은 거 부려보고 싶더라? 정말? 그래도 되는 거야? 진짜지? 그럼, 나 말고 다른 남자랑 연락하지 마. 나만 봐. 다른 남자가 너보고 오늘 시간 있냐고 물어보면, 응? 그건 젠 씨한테 물어보세요.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, 알았지? 이렇게? 아, 나 이러다 만약에 일 쉬게 되면 너한테 집착하게 되는 거 아니야? 감정이 이렇게 쌓여서 그 선을 넘을까봐. 아, 정말 무서워. 아, 갑자기 내가 너무 주절거렸나? 오늘 뭔가 진정이 안 돼서 그래.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. 우린 서로가 서로한테 힘을 주는 존재인 것 같아. 그치? 그렇게 생각하니까 힘이 나는 것 같은데? 고마워. 널 알게 된건 올해 가장 큰 행운인 것 같아. 잠깐 움직였더니 살짝 다리가 욱신하네. 좀더 쉬어야겠다. 진짜 너랑 전화하면 우울했던 기분 다 날아간다. 고마워. 그럼 이만 끊을게. 알지? 오늘은 네모까지 더 행복한 하루 보내.